몇 센치요? 0.5cm. 치즈는 껍질째 이렇게 지그시 누르듯이 0.5cm씩 잘라주세요. 그래서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늘면 치즈가 녹아버리고요. 또 굵으면 제대로 또 치즈가 안 녹아있죠. 그래서 치즈가 반 정도, 녹은 정도. 그래서 껍질째 지그시 누르듯이 이렇게 0.5cm씩 다져 놓으시고요. 자, 계란 풀어줍니다. 자, 계란이랑 생크림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계란 3개. 여기다가 생크림 한 작은 술만 넣으세요.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면 유지방이 많기 때문에 색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한 작은 술 정도만 사용하시고요. 자, 소금. 5분의 1 작은 술, 1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충분히 흰자, 노른자, 생크림 잘 섞이도록 풀어줍니다. 지그재그로 바닥 끌고 가면서 지그재그로 섞어주신 다음에 조리체에 내려줍니다. 잘 섞어주면 잘 내려오죠. 내려 남는 게 없죠, 그죠? 준비해 주시고요. 시험장 갈 때는 접어서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자, 일단 식용유 한 작은 술 부어서 기름 예열해 주시고 프라이팬 코팅해 줍니다. 자, 젓가락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코팅은 테두리까지 잘 닦아주세요. 자, 예열된 상태에서 불은 최대한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해서 식용유 한 큰술. 기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한 큰술 정도 둘러주시고 계란물 부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부을 때 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약간 나셔야 돼요. 그리고 스크램블 시켜줍니다. 자, 가장자리부터, 가장자리가 먼저 익는다고 했습니다. 자, 젓가락은 일정한 간격 유지하면서, 자, 용수철 모양으로 스크램블 잘게 그리고 큰 동작으로 내주시고 가장자리 꼭 긁으면서 하셔야 돼요. 가장자리가 빨리 연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램블이 굵기가 일정해야 되고 너무 굵거나 하면 안됩니다. 가늘게, 스크램블이 가늘게 돼야 되고 굵기가 일정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젓가락만 이용해서 만드셔야 되고요. 다른 도구를 쓰시게 되면 실격이세요.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리다가 3분의 1 정도 끓는 자국이 보이면 반쯤 익었을 때 스크램블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자, 너무 덜 익어도 스크램블 익은 상태가 덜 익어도 오믈렛 잡기가 힘들고요. 너무 많이 익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익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응고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끓는 게 끓는 자국이 3분의 1쯤 보이면 지금 한 4분의 1쯤 보입니다. 지금 4분의 1쯤 보이고요. 이게 3분의 1쯤 보이면 자, 요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 했을 때. 자, 반대쪽. 손잡이 반대쪽으로 스크램블 달걀 물을 옮겨주세요. 자, 손잡이 반대쪽으로 테두리 위에까지 올라오도록 하시고, 반달 모양. 자, 반달에서 조금 달이 차야 된다 했습니다. 약간, 반달에서 배가 약간 나온 타원형에. 그리고 이 부분은 얇게, 이 부분은 달걀물이 많게, 이 부분은 달걀물 작게, 이 부분은 많게 해주셔야 돼요. 수평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길게 나오면 안 돼요.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원형이 동그랗게 나오도록. 자, 원형 모양 잡아주시고, 이 형태를 잘 만들면 오믈렛 형태가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치즈 오믈렛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페니쉬 오믈렛을 할 건데, 여기 길이가 다릅니다. 치즈 오믈렛은 한 8cm 정도. 스페니쉬는 거기서 1cm 더 나올 겁니다. 안에 속재료가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테두리를 이용해서 모양 형태 잡아줄 거예요. 이 형태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약불의 앞부분, 계란물 모여있는 이 부분을 응고시켜줍니다. 서로 모양이 대칭이 돼야 됩니다. 달걀 양도 대칭이 되도록. 앞부분이 응고되고 익으면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고 젓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떼었을 때 잘 떼어져요. 그러면 익은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너무 덜 익거나 너무 많이 익어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팬 정리해 줍니다. 그동안에 응고되는 동안에 팬 정리해 주세요. 아까 닦았던 기름 묻혀놨던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응고된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응고시킨다고 너무 오래 있어서 오믈렛이 딱딱해지는 경우 있어요. 모양이나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오래 응고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앞부분이 이렇게 다 떨어져야 되고요. 자, 여기에 가운데 치즈 무덤을 만들어요. 치즈 넣을 줄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때도 오믈렛의 형태를 유지하세요. 타원형으로. 치즈가 들어간 게 치즈 오믈렛.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다른 오믈렛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스페니쉬 오믈렛은 다음 시간에 할 스페니쉬 오믈렛은 스페인식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스페니쉬 오믈렛이 치즈 들어가면 치즈 오믈렛 코리안 오믈렛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코리안 오믈렛 뭐가 들어가면? 김치 모짜렐라 치즈 이런 거 들어가면 아주 맛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치즈 넣어줍니다 치즈는 껍질 채 지그시 누르듯이 잘라줬어요 지그시 눌러주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치즈를 자 너무 많이 넣으면 튀어나와요 익으면서 그래서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반 정도 이상은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치즈를 완전히 덮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앞부분도 떼주셔야 되고요. 자, 땡겨서 테두리 위에까지 완전히 덮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치즈를 덮어주고 여기 아직까지는 덜 익은 달걀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치즈만 덮어주시고 자, 치즈 덮고 나서 한 번 더 땡겨줍니다. 자, 이때는 이제 덜 익은 계란물이 앞으로 와요. 앞으로 올 거고요. 양쪽을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양쪽을 한 번 더 접어주시고 이때 이제 덜 익은 계란물은 형태 모양 맞추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계속 이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밀리면 안 되고 안으로 말리듯이 말아주듯이 오믈렛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양쪽도 접어주시고 자 그리고 불 약하게 예열합니다. 자 어디를 여기가 한 거가 돼야 되겠죠. 이제 여기가 덜 익었으니까. 여기는 많이 익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여기만 해요. 여기가 딱딱해지고 형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온고가 돼야 됩니다. 자, 온고되면 이렇게 당겨줘요. 또 안으로 이렇게 말아주듯이 테두리 형태 모양 제대로 나오도록 여기 덜 익은 달걀물 보내주시고 자, 요 작업을 좀 빨리 해줘야지 치즈 오믈렛 모양이랑 형태가 오믈렛 모양은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응고되면 자, 테두리 굴려주시고 굴리면서 양쪽 끝 형태 모양 잡아줍니다 익기 전에 자 덜 익은 계란물 자 옆으로 보내서 자 굴려가면서 익혀주세요 자 반대쪽도 익혀줘야지 형태 모양이 반달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타원형으로 나와요. 양쪽이 다 럭비공처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 이용해 주시고 자, 이게 쳐주는 효과가 있어요. 원래 오믈렛은 쳐서 만드는데 시험장에서는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다가 가스레인지 하고 위에 얹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버터 마무리해 줍니다. 자 양쪽으로 버터 마무리 자, 처음부터 버터를 내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버터는 융점이 낮고 응고가 빨리 되고 색깔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버터를 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물 깨끗이 닦아주세요 지저분하게 되니까 자 완성은 접시에다가 합니다 럭비공처럼 타원형의 형태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즈 들어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잘랐을 때 자 이렇게 보면 가운데 눌렀을 때 치즈랑 계란이랑 스크램블 된 게 반반 덜 익은 정도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즈 오믈렛이 완성됐습니다.